오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 대상식장식을 빛내주시기 위해 우리가 가마팀에도 불러가시고 참석해주신 대회인 및 다른 여러분 진심으로 참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뭉치었던 겨울과 뭔가 마음에 활기를 불어넣어준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은 왠지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될 것 같은 느낌이다. 왠지 좋은 일도 많이 생길 것 같고 좋은 일도 많을 것 같은 봄입니다. 가슴 설레는 사랑도 찾아올 것 같고 언제나 설렘이 가득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시절이 빠르게 지동한 바쁘면서 연락이 뜸했던 군과 오랜만에 봄 인사말도 전하고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건 어떻는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국정일보 김은택 부회장입니다. 현재 눈부신 과학기술 발전과 인류 생활 하루가 몰다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보와 지식과 정보를 빠르게 보는 것이야말로 21세기의 핵심 경쟁력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빠르게 가고 아직까지 신문의 깊이를 능가하는 매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정일보는 동부 및 지사 23개 지역에서 활동 중에 있으며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스포츠, 국제, 지역, 지대 발전에 걸쳐 각종 뉴스를 대폭 수용하며 일반 뉴스 기사와 혼합 편집하고 국제 정치 세 지역 지대 신속 분석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발전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에 있어서는 특별히 자원 높은 정보 지식을 알고 있는 자 아닌 총공인 시민이 될 것입니다. 한국국정일보는 정보 지필 건전함을 라는 선 아래 신속하고 정확한 시사 뉴스를 제공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와 가장 믿을 수 있는 평가와 우리 사회의 희망을 한 씨앗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정보를 만들어가는 대회 뉴스 정보 제공 업체와 손을 잡고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보는 원천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회인 여러분, 우리 한국국정일보는 중국 영길 심양 우리 조선족 우리 동포의 피가 흐르는 조선족 어린이들에게 달려나는 세월을 언제나 후원하고 있습니다. 어린 우리 동족의 애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학교 컴퓨터 제품 식사 의자 공항대 또한 컴퓨터 시정부와 공항국 특교 제5중학교 왕천연 제2실업초학교 한국의 코리아연 제품 공책 연필 필통 자 가방을 400만원어치 정도 금액을 언제나 애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한국국정일보는 끊임없는 봉사와 여러분 곁에서 어두운 곳을 밟게 할 것이면 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회는 끝으로 새 봄이 맞아 희망을 향해 13세 출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가정의 항상
행복하고 웃음의 향기가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국정일보 계좌 김원태의 조사였습니다. 네, 다음은